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리스닝 마인드의 박세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리스닝 마인드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리스닝 마인드는 마케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드린 마케팅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기업이 마케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저희 리스닝 마인드는 검색 엔진으로부터 얻은 검색 데이터와 검색 패널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네. 분석해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어떤 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얻어내는 네.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예. 검색 데이터라는 게 기업의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잘 모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신 만큼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지요? 사실 검색 데이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실 검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기 직전에 자다가도 뭔가 생각나면 검색을 하거든요. 네네네. 하루 종일 검색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검색을 합니다. 통계에 네. 의하면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대략 한 140번 정도를 검색을 한다고 해요. 한 네. 3, 4개월 동안. 네. 근데 사실 3, 4개월 동안 총한 120일 동안 하루에 키워드를 보통 바꿔가면서 여러 번 검색을 한 번에 서너 번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 140번이라는 게또 그렇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검색도 구글이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 140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사실은 많은 양의 검색들을 진행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색 데이터 안에는 우리의 어떤 욕구, 니즈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네. 네네.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사실 본인은 컴팩트한 어떤 경차를 구매를 할 것이지만 네. 그 경차를 가지고 뭐 소셜미디어에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네네. 보통은 아주 좋은 차를 샀을 때 거기다 자랑을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렇지만 검색을 할 때는 사실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살 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볼지도 모르니까 네. 실제로 살차 이름을 검색을 하지 않고 네네네. 비싼 차를 검색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피어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적어 나간다면 네. 검색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사실 그대로 변형 없이 네. 거기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검색 데이터 안에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변형 없이 들어가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거죠. 마케터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네. 데이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그 검색 데이터는 일단은 전수 데이터라는 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전수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뜻인지,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네이버에 있는 검색 데이터는 거의 한국인 대부분이 네, 입력한 그쵸. 정보를 들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구글에서 저희가 검색 데이터를 모은다면 미국인 전체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네네. 보통 마케터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서베이나 또는 FGI, FGD 같이 정해진 일부 패널 뽑아 네. 선별한 어떤 인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받는 것이라서 샘플 데이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샘플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론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 아니면 전수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론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는 굉장한 큰 차이인 예,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이 없는 전수 데이터라는 면에서 검색 데이터가 가진 가치는 대단히 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스닝 마인드라는 프로젝트로 좀더 깊게 들어가세요. 기업의 제가 이제 대표님의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을 때 이제 B2B 서비스라는 느낌을 맞습니다. 강하게 받았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리스닝 마인드 플랫폼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리고 리스닝 마인드 검색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기존 산업이나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마케팅 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이 대단히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면 네. 안 되거든요. 결정.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케터들은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정보를 찾아요. 그런데 그걸 아침에 밥 먹으면서 본 신문에 난 기사 한 쪼가리를 보고 아 맞아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대 라고 하고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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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액션으로 보통 취하는 게 리서치 회사를 불러서 특정 주제들을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샘플을 모집하고 그 샘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특정한 패널을 구성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얻게 되면 샘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왜곡 그 편향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완벽한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결정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들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의 양을 늘리려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 데이터, 즉 검색 엔진들이 광고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었던 그 키워드 데이터들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수 데이터이면서도 네. 많은 정보를 들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네네. 그 데이터들을 광고를 거는 키워드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을 했었고 네네네. 어떤 마케팅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어떤 재료로서 그걸 활용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네. 필요 많은 마케팅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마케터들을 돕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예전에는 어떤 광고를 노출할지 결정하는 데 검색 데이터를 썼다면 예. 리스닝 마인드 플랫폼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마케팅할지 결정하는데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질문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네네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키워드 광고를 하기 전에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를 광고를 걸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그 키워드를 들여다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라 그 키워드로부터 그걸 모아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많다는 것은 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어떤 특정 주제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들을 다 모아서 먼저는 광고를 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의 컨텐츠를 내부에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한다는 건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을 설득할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컨텐츠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먼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야 돼? 라는 걸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야? 를 알아보는 게 맞을 텐데 네네네. 그 많은 질문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뭐야? 라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 분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 네네네. 기업들은 검색 데이터에 굉장히 검색 데이터 찾을 때 굉장히 눈을 밝히고 붉히고 네. 찾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렇다면 일반인들이나 사용자들이 조금 누릴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그 리스닝 마인드 플랫폼에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기업 고객들은 저희의 제공하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베네핏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B2B 서비스다 보니까 모든 분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희 서비스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에 기꺼이 본인의 어떤 검색 이력이나 네. 또는 방문 이력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참여하시는 즉 저희의 패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서 저희 리스닝 마인드 에코시스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리스닝 마인드에 참여를 하시면 매월 정량의 리스닝 마인드 토큰을 부여받게 되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의 고객사들이 그 패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네. 어떤 설문 세션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샘플로 제공이 되는 어떤
그 테스트 제품들을 미리 구매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베이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다른 어떤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검색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굉장히 좀 남들한테 얘기 잘안 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뭘 검색하는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정보들이죠. 그런 맞습니다. 만큼 리스닝 마인드 플랫폼 내에서, 프로젝트 내에서 개인 클라이언트 검색 패널들의 정보를 수집한다면 보안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또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외부 압력이라든지 내부적인 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라든지 방안들을 세우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널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정보는 굉장히 퍼스널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희는 내부 데이터, 그러니까 내부에 보관하는 데이터는 100% 누구라고 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또는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라는 것들을 여러 패널로부터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이 키워드를 검색했는지의 기록은 아예 남기지를 않습니다. 즉,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광고, 저희의 고객들이 저희 걸 가지고 어떤 특정 고객을, 그 고객이 뭘 좋아했었으니까 어떤 거를 보여줘야지,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지, 어떤 푸시 메시지를 보내야지 하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고객들이 남겨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는 어떤 특정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라고 하는 정보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저장에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블록체인 자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 올려놓고 그것들을 기업에게 제공해준다는 엄청난 트랜잭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면 그게 메인넷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고 그게 다 저희한테 비용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안전하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받은 모든 데이터는 내부 DB에 가지게 될 것이고요.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부분은 고객에게, 고객이 제공해준 정보들이 저희 안에 보관이 되고 나면 그 세트 하나가 해시화돼서 그 기록이 그 위에 올려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기업이 활용을 하면 그 활용했다라는 정보 자체가 그 기록에 남고요. 저희가 다시 보상을 하면 보상했다는 기록들이 그 위에 남게 됩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남는다기보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움직이고 났을 때그 움직였다라는 기록 자체만 남게 되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만수 있는 확인할 수 것이죠.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패널이라는 그 인원 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대중화라는 주제거든요. 대중화를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마찰이거든요. 서비스, 기존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넘어오는데 마찰이 없어야 한다. 씀리스한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뭐,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존 검색 엔진 사용자들이나 뭐 핸드폰 그냥 검색, 그냥 일반인들이 리스닝 마인드 프로젝트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진입장벽이라든지 좀 느끼기에, 블록체인 좀 꺼려한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는 B2C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고 이걸로 옮겨와야 되는 이런 일이 일단은 없고요. 저희의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리스닝 마인드의 패널에 참여해서 매월 리스닝 마인드 토큰을 제공받겠다라고 본인이 의사를 밝히신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월렛 프로그램을 까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한 확인 차원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와 본인이 사용하는 PC에 월렛을 인스톨해 놓으면 그 인스톨해 놔야 되는 이유는 매달 글로 정확하게 저희의 LMT 토큰이 도착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맞습니다. 다시 본인의 거래소 쪽으로 옮길 때 필요하니까 그걸 깔아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깔아 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쓰시던 브라우저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평상시 때 하시던 패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아무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여야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저희가 드리는 어떤 베네핏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면 그런 데이터는 마케터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B2B 서비스인 만큼,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아, 이 분야는 리스닝 마인드가 가진 기술력이 적용되기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눈여겨보시는 분야가 있으시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분야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국내 같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여기에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키워드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제품을 찾을까? 또는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까를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해서 오피스 만들고 거기서 말하자면 초기에 어떻게 보면 러닝 코스트를 엄청나게 지불을 하고 사실은 맞습니다.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해외에 나가지 않고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국가를 찍고 산업만 찍으면 그 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에 있으시면서 사실 마케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기업들에게는 글로벌라이즈 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넓혀 가실 때 사용할 만한 가장 최적의 저는 마케팅 데이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별로 보자고 하면 앞으로는 비대면 영업이 굉장히 강조되는 비대면 영역들이 영업이. 생깁니다. 비대면 영업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점점 은행 점포들이 없어지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과의 거래가 예전엔 점포에 가서 그 은행원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것도 싫고 많은 이야기 설명해 주는 것도 싫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가기 전에 다 조사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그 금융권들은 고객과의 실제 접점, 오프라인 접점들을 줄이고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충분히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는 어떤 산업인데요. 이렇게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는 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리테일 쪽도 그렇죠. 소비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은 요즘엔 더 이상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네, 쿠팡이나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실제로 구매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영역을 대략 한 30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전,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 제품들, 그다음에 금융, 의료도 사실 그쪽이고요. 교육도 사실 그렇습니다. 점점. 교육이라는 게 가장 아이러니하지만 최근에 가장 빠르게 크는 곳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교육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프라인 접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무슨 강의를 열어야 사람들이 반응하지? 그거를 다 MD에게 맡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 맞습니다.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담아놓고 있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마케터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인터뷰에 좀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2019년, 2020년은 프로젝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마케팅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든지 토큰버스 시청자분들 아니면 일반인들 아니면 패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리스닝 마인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번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한국에도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가 그 데이터에 근거한 마케팅 시대를 이끄는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도 거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데이터에 근거한 마케팅이 하루빨리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리스닝 마인드 프로젝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네. 실제 리스닝 마인드 토큰을 판매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아마 거래소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리스닝 마인드 토큰이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뭐 토큰과 관련된 이벤트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제품이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케터로서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토큰 이벤트도 중요합니다만, 이어서 저희 나올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공개하게 될 어떤 정보나 인사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 또한 리스닝 생각합니다. 마인드의 행보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스닝 마인드의 박세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